안녕하세요, 사장님. 어떤 음료수 하고 계신가요? 핑크 드래곤 마시겠습니다. 핑크 드래곤 뭐입니까? 저경과랑 바나나랑 코코넛 밀크 들어가는 스무디 모으에 들어가는 스무디입니다. 아, 네. 설탕 들어가요, 혹시? 설탕 안 들어가고 only 이것만 들어가요. 건강에 좋네요. 네. 궁금한 거, 이 오쿠로라는 이름 어떻게 개발하셨어요? 오쿠로라는 이름은 라틴어의 어원으로 만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만나는 건 온비건과 두건이 함께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의미로 제가 지었습니다. 네네. 근데 비건 카페는 어떤 의미인가요? 비건 카페는 뭐 우유, 치즈, 또 가장 인기 많은 메뉴 뭐예요? 최근에 인기 많은 메뉴는 비건인데 비건 아닌 것 같은 갸또 인기가 많고요. 아이고 갸또가 인기가 많고요. 요거는 희낭시에요. 요거도 인기가 많아서 근데 김선 씨에는 이런 비건 식당이나 카페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비건 카페 하기로 정하셨어요? 제가 락토 알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베이킹을 해 먹다가 모든 사람들이 논비건이지만 이렇게 맛있는 것들을 이제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아예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자주 오세요. 네, 사장님도 아주 친절하고요. 네 이거 일반적인 쿠키 아니고 비건 쿠키입니다. 우유 치즈 버터. 아 환경에 안 좋은 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건강에 좋은 채료만 들어가는 쿠키. 맛있게 먹겠습니다. 뭐 무슨 맛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쿠키 안 먹은 지 몇 년 됐습니다.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쿠키는 딱 좋아요. 너무 다르지 않고 특히 얼만 들어갔어요. 얼만은 오메가 6 풍요로운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연, 다양한 우리 필요한 단백질, 지방 많이 들어갔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메뉴 한번 봅시다. 오예. 가격도 작하고 사장님도 작하고 맛이도 작하고 먹는 것은 작합니다. 이거 먹겠습니다. 아까 통밀 코소. 아하. 여기서 사장님 너무 진철하셔서 서비스 좋습니다. 서비스 아주 아름다운 예술 작품 같은 느낌입니다. 어떤 맛이 갖추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맛보겠습니다. 드셔보세요. 큰 형님. How is it? Okay, okay. Yeah. 맛있어. 맛있어요? 예, 딸기, 딸기 크림. 예, 맛있어요. 예. 어. 예. 어, 예. 잘 먹. 수제. 예, 맛있어요. 수제 후식 디저트. 네. 예. 잘 먹겠습니다.